알았어요. 안녕하세요. 럭키팁입니다. 오늘은 시승 후기가 아니라 차주를 만나서 그 차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차량은 K7 2.5 X에디션 차주분이시고 같은 지역 사시는 30대 초반 남자분이세요. 안녕하세요. 기존에 어떤 차를 타셨죠? BMW 3 시리즈요. 320D. 디젤 차였네요. 네네. 이 차가 기존 차보다 더 좋은가요? 훨씬 좋죠. 어떤 점이? 일단 실내 디자인과 조용함? 디자인은 320D도 뭐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, 걔가 몇 년식이었죠? 그 15년식이에요. K7이 실내는 아무래도 좀 고급지죠? 주로 혼자 타고 다니세요? 네, 혼자 타죠. 출퇴근용이에요. 이거 차살때 어떤 차랑 비교를 하셨어요? 처음에는 K5랑 비교를 했다가 주변에서 K5보다는 K7이 낫다. 그래서 K7을 보다가 그랜저랑 또 비교를 하게 됐어요. 그랜저는 7차는 보셨나요? 아니, 실차는 나온 후에 보고 이 차를 산 뒤에 보고 K7은 친구가 이미 타는 애가 있어가지고. K7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? 네, 디자인. 이 차가 가격이 얼마예요? 이게 휠이랑 무드램프 빼고 풀업인데 3,900 후반을 줬을 거예요, 차값만. 3,950? 네, 그 정도. 본인이 써보면서 이 옵션은 좋더라 하는 옵션들 있나요, 혹시? 이 차에서요? 어라운드 뷰? 아니요, 잘안 봐요. 뭐 통풍 시트 이런 거? 통풍 시트 안 써봤어요, 아직. 이런 뭐 옵션들은 많이 안 쓰시나 봐요. 네, 그냥 운전밖에 안 해요, 저는. 오토홀드는 써요? 아니, 이것도 안 써요. 헤드업 네, 디스플레이는 어때요? 그거는 그 괜찮고. 전에도 320D에서도 있어가지고. 좌회전 깜빡이 넣었을 때그 모니터로 왼쪽에 아, 차선을. 이것도 안 봐요. 아, 그것도 거의 안 봐요? 네, 백미러를 직접 보나요? 네. 전방 추돌방지 이런 것도 다 경고음으로만 하고, 네. 제동은 안 되게끔 네.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, 앞으로도 별로 쓸 계획이 없으신가요? 네, 저는 안쓸것 같아요. 습관이 돼버릴 것 같아요. 만약에 다른 차를 타게 되면은 그게 뭔가 안될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네. 운전에 충실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써보셨어요? 그거 한번 써봤어요, 그래서. 그 뒤로는 왜안 쓰시나요? 불편해요. 제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한 번씩 쓰면 편하기도 하더라고요. 한 번씩 신기해서 써보는 기능일 것 네, 같아요. 저도. 그러면 안 쓰는 옵션이 되게 많네요. 네, 그냥 달고 있는 거예요. 이 차의 승차감과 가속감과 조향감 이런 게 기존의 320D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? 비슷한데 320D는 밟으면 너무 잘 나갔어요. 네, 그거 빼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. 큰 차이는 없어 네. 보인다. 가속감은 320D가 더 나았던 것 같다. 연비는 18인치 기준이고 복합 연비가 11.6km, 고속도로 14.2km, 도심 10km. 아까 말씀하셨을 때 출퇴근 거리 도심 주행인데 11km는 나온단 말씀이신가요? 네네. 처음 오래 세워놓고 하면 출발하면은 0부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11에서 10이 나와요. 출근길이면 어떻게 교통정체가 좀 있는 시간이잖아요. 네. 회사까지 한 집에서 10km, 11km 걸리는데 연비도 그 정도가 찍혀요. 그러면 고속도로는? 고속도로는 제가 한번 타봤는데 그때는 안 봤어요. 안 봤어요? 네. 고속도로 정속으로 달리면은 14km는 거뜬히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지금 현재 K7을 몇 개월 정도 타셨죠? 1, 2, 3. 3개월? 네. 의외로 이게 좀 불편하다 하는 단점. 어떤 게 단점인가요? 단점은 딱히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은 제가 네. 쓰진 않는데 그 어라운드 뷰.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가면은 빅번집. 아파트 네. 지하주차장? 네. 그런데도 좀안 보인다. 그 외에는 연비나 여러 가지로 특별한 단점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. 네, 다 만족해요. 그럼 전체적인 만족도를 별 다섯 개로 표현을 하면 몇 개 정도? 저는 다섯 개라고 생각해요. 기존에 타던 320D보다는 이 차가 만족도가 또 꽤 좋았네요. 네. 320D는 불편한 점 있었나요, 혹시? 좁은 거? 실내 공간? 네, 근데 지인이 K7을 산다고 하면 말릴 이유는 없겠네요. 추천은 할 만하겠네요. 추천하죠. 오히려 추천할 것 같아요. 이 쉐들 브라운 인테리어 만족하시나요? 저는 이거 하나 보고 샀어요. 아, 이 실내? 네. 퀼팅 나파 가죽이죠, 이게? 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기어박스에 있는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스가 좀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? 네, 맞아요. 신경 쓰여요, 시트든. 셀프 세차장에서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네, 돌릴 맞아요. 때 여기에다 헝겊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기스가 장난이 아니에요. 기아에는 뭐 모하비든 뭐든 하이그로시를 되게 많이 써요. 아, 난 그게 조금 불만이야. 기스 안 나는 고급스러운 소재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공감하시죠? 네. 저도 이거랑 시트는 신경 쓰거든요.
K7 2.5 X에디션 가격은 3,950만원 저렴한 가격이 아니지만 한 3개월 정도 운행을 해본 오너에게 여러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꽤 좋아 보이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또 다음 편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